한 대 맞고. 아, 나 안 눌렀는데. 사실 눌렀어요. 선입력으로 잘못 눌렀어요. 뭐야, 이거 다 따진 게 아니네, 이게? 아니, 이거 자일우선 뭐야? 자일우선 뭐야, 이거! 일단 한번 보죠. 앞으로 회복력도 진짜 많이 쓸 것 같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자일식물학이 거의 고정일 거라는 거? 자일식물학 일단 넣고 시작하는 거야. 넣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취향껏 이제 넣는 거지. 취향껏 넣을 수 있는 게 두 칸밖에 없는 거, 레전드. 약간 대격변 이전에 취향껏 넣을 수 있는 칸이 한 칸밖에 없었던 거 생각나죠? 저는 기회창 없이 못 살기 때문에, 기회창이랑, 나머지 하나는, 탈진퍽. 탈진퍽, 밸런을 껴볼까요? 주사기 이거 16초라 되는데 24초입니다. 그리고 브랜뉴 너프 안 당했잖아. 앞으로 브랜뉴, 그러니까 이렇게 낄 거, 이런 식으로 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일식물화 고정에 두 개, 자기 이제, 뭐, 탈진퍽 하나랑 자기 증명이나 뭐 자기 취향껏 하나. 밸런보단 이게 낫겠다. 팽프가 낫겠다. 아니면 아예 탈진퍽을 뺄 수 있어. 완전. 완전 탈진퍽 좀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탈진퍽 완전 빼고 자기 증명을 낄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탈진퍽 아예 없이. 탈진퍽 전혀 없이 자기 증명이나 아니면 뭐 비공개 조건. 요런 식으로 낀다. 최소한의 터널링 방지. 극복은 그냥 쓰레기 퍽이라서 안 끼는. 극복은 퍽 자체가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누이 말하는 게 있지만 그 독학자는 사실 퍽이 쓰레기인 걸로 보이지만 메타가 이 롤백 되기 전에 테썸 메타. 그러니까 제가 기대해서 어떤 치료 대격변 메타라면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치료가 어려우면 어려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쓰레기 퍽이라고 생각하지만 메타가 변하면 그 쓰레기 퍽이 좋은 퍽이 될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는데 킬러 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극복은 어떤 메타가도 안 쓰여요. 퍽 자체가 쓰레기인 경우는 어떤 메타가 와도 안 써. 메타가 바뀌면 충분히 쓸 수 있는 퍽들이 있는데 극복은 아니야. 극복은 인내 상태일 때도 발동되는 거면 아 인내 상태라 인내 상태일 때 발동되는 줄 알았지 나도 처음에는. 그래서 오 야, 극복 되게 뉴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퍽이겠다 하고 어 그럼 이번에 한번 극복이랑 뭐 다른 인내 효과 한번 써볼게요 했더니 발동 절대 안 돼. 그 순간 느꼈지. 아 이건 이건 뉴비용 퍽이 아니라 그냥 뉴비용 퍽을 가장한 쓰레기 퍽이다. 어떻게 탈진퍽이 무조건 건강할 때만 발동이 돼? 어? 무조건 건강할 때만 발동되는 그런 쓰레기 퍽이 어딨어. 적어도 킬러에게 한 대 맞았을 때 발동이라고 하면 다친 상태에서 뭐 어떻게 뭐 비공개 조건 같은 거랑 비벼볼 수 있겠는데 안 되잖아.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이건 뭐 필요 없고. 어 근데 이거 누르는 거 너무 편리하다. 누르는 거 짱 편리하다 진짜. 이번 패치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블러드웹 저거. 예, 브랩 패치가 나 제일 재밌어 지금. 그냥 하루 종일 블러드웹만 계속 찍고 싶어. 오늘 여태까지 대바대 플레이한 거 중에 저거 브랩 가운데 누르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 근데 이게 안전한 패치긴 해. 사실 너프란 건 다 너프했잖아. 호재 너프했지, 대하 너프했지. 원감은 어떤 새끼가 너프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프했지. 소금물 과중전도 어떤 새끼가 너프하는지 뭐 아 너프했지요. 응? 제가 너무 살미니스트인 것도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너프했어. 제가 봤을 때 대하는 오히려 나중에 연구하다가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늘이네요. 여기 포탈 설치했고 오나? 안 와. 어? 오는 것 같은데? 한 대 맞고. 아! 나 안 눌렀는데! 사실 눌렀어요. 선입력으로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실수로 누르자마자 아! 좆됐다. 이거 괜히 눌렀다. 이거. 바로 잘못 인정해버리기. 사실 눌렀습니다. 네. 기계는 솔직히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 탈진법 없는 거 인지해야 된다. 우후! 안 돼! 어 랄랄랄라 약간 풍수식
아, 인코트 잘못 탔어. 헤어. 죽었다. 안 죽었고 이러면 안 죽었고 이걸 이렇게 실수하시면 어? 안 넘었지롱. 어, 안 넘었지롱. 아, 그리고 뒤에 이제 부수고 오네요. 심리즌. 얘들아 미안한데 나 어그로 많이 끌었으니까 좀 토스 좀 할게. 아, 야 잠깐만, 이거 키도 바뀌었어. 나 원래 알트 누르는데 이거 안 는 거. 아니 이거 완전 초기화 됐네. 내려야죠 이거는. 이걸 안 부순다고? 이거 절대판잖네. 웃어요 선생님. 아니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거. 에? 이번엔 또 쫓아오지 이걸 또. 오늘 5단계까지 쌓는 거 아니야? 부술하니까. 부술하니까. 야 그래도 우발적 역으로 끌었다 거의. 아, 탈진폭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더 버텼을 듯. 밸런 같은 거 있었으면 조금 더 여기 위에 활용했을 텐데. 야, 나 브랜뉴 쓰지도 못했어 제기랄. 맞아줄 필요까지는 없는데. 얘들아 나 버리지 않을 거지? 솔직히 많이 시간 끌어줬잖아. 이거 이제 마늘이가 북미식 비매너 플레이 할것 같은데? 북미식 비매너 플레이. 캠핑하는 거, 터널링하는 거, 두명 번갈아 거는 거, 올킬하는 거, 빡센 세팅 드는 거, 전부 다 비매너. 북미식 비매너 플레이 이제 하나 하실 듯? 나의 게임 플레이 할 기회를 박탈하시는 중. 지금이야! 오? 이걸 또 쟤를 쫓아? 진짜 일관성 없다. 이걸 또 저 친구를 쫓네? 자, 그럼 브랜뉴를 쓸 때가 됐죠? 녹이자구. 와, 하나 쓰고 끝났어. 브랜뉴 하나 쓰고 끝남. 한, 사실상 4.5발전기 끌었다잉. 아,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느리진 않는데? 돼지인 거 감안하면. 엄청 느리긴 한데, 이거는 원래 속도잖아. 속도 그대로잖아. 아, 내가 워낙에 메디킷에 의존을 많이 해서. 님들, 과집중이랑 잠복 근무 쓰는 게 더 낫겠다. 기회창을 뺀다면, 근데 저는 솔큐라서 이제 기회창 없이 못 사는데, 비공개 조건을 빼고 과집중 넣으면 치료할 때 더 도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정도면 돼지인 거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우리 팀 도움 안 받고, 나쁘지 않은데? 쓸 거 같아, 나는 계속. 나는 계속 자일 이거 쓸 것 같아요. 자일 신고랑 또 나한테 와 이거? 문 따고 커버해줘야겠다. 어, 근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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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들아 막아! 저긴 또 왜 안 따놨어 이. 이 녀석!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또 다른 애로 어그로. 뭐야 이거 다 따진 게 아니네 이게? 아니 이거 자일 우선 뭐야? 자일 우선 뭐야 이거!
어디서 해야 돼 이거? 아. 얘들아 제발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나 열심히 했어 이번 판. 세 명이 다 살아있는데 출구 바로 앞에 걸려있는 나를 버리고 나가는 저 3픽 저 국적 확인을. 이거 너 끝나고 내가 국적 한번 본다. 나이스. 자리나 믿고 있었어. 나는 자리나 믿고 있었어. 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치료받아 치료받아. 와 확실히 타인 치료해주는 거 이거 보타니까지 해가지고 이게 자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 치료해줄 때도 도움되잖아 식물학이. 그지? 식물학 진짜 괜찮다. 식물학 진짜 괜찮네.